현대사회의 변동, 사회 변동의 의미. 사회 변동의 정의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총체적으로 변한다. 사회 변동, 과거에는 인구와 자연환경의 변화, 발명이나 발견, 전쟁 등이 사회 변동의 뭐라고 주요 원인이었어요. 주요 현대에는 그저 뭐가 과학기술 발달이 사회변동의 주요 원인이 되고 뭐라고? 사회변동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현대에는 옛날에는 뭐라고? 인구, 자연환경, 발명, 발견. 좀 아까 얘기했던 거 어딨어? 옛날에는 뭐라고? 발견, 발명, 인구, 인구랑 자연환경의 변화, 그죠? 발명, 발견, 이거, 전쟁, 여기는 없네. 역사적 사건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전쟁, 시민혁명, 역사적 사건에다 전쟁 필기하세요. 옛날에는 이런 게 사회 변동의 파란 것들, 이런 것들이 주요 변동 원인이었으나 오늘날은 뭐라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뭐라고? 사회 변동의 주요 원인이다. 현대 사회 변동의 특징이 뭐냐? 변동 속도가 빠르다. 변화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동시에 진행된다. 빠르고 넓으며 동시에, 그지? 뭐요? 변동 속도가 빠르고 넓으며 동시에 진행된다라는 점. 알았죠? 현대사회의 변동 양상.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가 있어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보조단 한번 볼까? 산업화, 정보화, 보조단부터. 산업화요. 기계의 발명을 통해 산업구조가 1차 산업인 농업 중심에서 2, 3차 산업인 뭐예요? 관공업하고 서비스업 중심. 발달하는 게 산업화예요. 농사만 짓다가 서비스업 하는 거예요. 그지? 공장 가고. 그렇게 되면 산업화가 되면 어떻게 돼? 산업화되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진다. 뭐라고? 산업화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해진다. 알았죠? 도시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도시적 특징과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거, 도시화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지? 정보화,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어 저게 정보가 중심이 돼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야. 뭐? 지식과 정보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현상이 정보화예요. 산업화. 산업화예요. 산업화의 특징. 산업화.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졌다고 그랬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 생활 수준이 향상되겠지. 맞아요? 대량 소비하면은 생활 수준 향상되는 거 아닌가? 독감코? 그지? 대량 소비. 산업화요.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 이촌향도 현상의 심화로 도시화가 촉진됐어요. 자. 문제점은 도시화가 되면, 아니 산업화가 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죠.
도농 격차도 심해지죠.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붕괴되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니까 환경 오염 많이 되겠지. 맞아요? 정부와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발달. 정보 생산 활용 능력의 중요성이 증가되겠죠. 시공간적 제약 축소로 생활 편의가 증대되겠죠. 정보화가 되면. 뭐라고? 정보 생산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증가돼요. 정보 격차, 인터넷 중독, 사이버 범죄. 정보 격차가 뭐냐? 새로운 정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게 돼요?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정보를, 그지?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도 된다라는 거예요. 정보 격차예요. 알았죠? 세계화.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가 확대되고요. 현대적 생활 양식의 전 세계적 확산.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고요. 상호 의존이 심화돼요.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하게 돼요. 지역 문화의 소외, 개별 국가의 주권 침해 우려가 있어요. 세계화가 아프리카랑 미국이랑 맨날 무역해봐라. 자유무역해봐. 어떻게 될까? 자유무역 좋잖아. 자유롭게 거래하는 거. 농촌의 사람들은 미국에, 아프리카 농촌의 사람들은 미국에 물건 팔아서 좋고. 그지? 미국은 전자제품 팔아서 좋고. 둘다 좋은 거 아닌가? 아닌가? 아닌 거예요. 안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이랑 같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네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봤지? 우리 쩔앱존에 만렙한 두 놈만 있어봐.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싹쓸이하지, 그 새끼들이. 두 놈이서. 맞아? 똑같은 거야. 선진국하고 개도국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한다라는 건 싹쓸이 당해요. 싹쓸이. 그거랑 똑같은 거요. 뭐가 평등해? 평등하긴. 그 평등하잖아. 같은 조건이잖아. 만렙하고 쩌레쩌레 레벨 5, 6 노는 데다가 막 레벨 100짜리 두한 마리만 들어가 있어봐. 100명이 때려봐라. 그게 기스나 나나. 그치? 만렙 한대땅 치면 보스가 죽어. 필드 보스가 죽어, 그지? 근데 이 쩔앱은 100명이 그거 막 죽어가면서 막, 하, 그지? 그런 거야. 알았죠? 국가 간 경제적 격차는 심화돼요. 알았지? 잊지 마세요. 자유무역이라는 거, 자유롭게 무역한다라는 거, 같은 레벨 애들끼리나 자유무역 되는 거예요. 고랩이 끼는 이 순간, 이거는 완전히 판이 깨지는 거야. 알았지? 우리 온라인 게임 예를 들면 아주 이해가 쉽죠? 쪼렙전에 고렙 만렙 오면, 영자 오면 끝나. 고렙전에도 운영자 오면 끝나죠. 그죠? 스치면 죽잖아. 스치면 쓱. 선진국이 주로 북반구에 살고요. 개도국이 어디 살아요? 남반구에 살아서 우리 이거 뭐라고 그래요? 남북 문제라고 그래요.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서는 뭐라고? 남북 문제 하면 뭐라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그 문제를 남북 문제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죠? 자, 우리 뭘 봤어요? 현대사회의 변동 양상이에요. 그죠? 현대사회의 사회 변동.
사회 변동. 그치? 현대의 사회 변동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한국 사회 변동의 특징하고 문제점. 우리나라는 뭐요? 정부 주도로 급격한 사회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누구 주도로? 정부 주도로.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됐대요. 시민들이 능동적인 참여를 해서 그냥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대통령 욕해가면서, 그지? 잘못하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끌어내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맞아? 이게 민주주의인데, 그지? 근데 우리나라 그런 거는 조금 됐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조금. 응? 아직 멀었어. 갈 길은 멀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아직도 좀 수준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높은 사람들이 틀려먹었어. 나라 사람들이.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는 사람들은 그 혈세를 아주 합리적으로 잘 써야 돼요. 아껴서. 내 돈 아니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지? 지 거라면 그렇게 돈을 쓰겠어? 지 돈이면? 아니죠, 그죠? 그럼 생각 좀 하고 돈을 사용을 해야 돼요, 나라 돈은. 정말 아껴서. 그지? 또 투자를 할 때는 정말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봅시다.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서 생활환경은 개선됐어요. 여성의 사회 참여도 확대가 되기는 했어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계속 되고 있어요. 그죠? 맞죠? 맞아요. 문제점은 빈부격차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빈부격차 심해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심해졌어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요. 우리나라 세금은 강원도 사람들도 똑같이 내는데 강원도에 뭐 시설이 있어? 무슨 경기장 있냐 거기? 공원이 있냐? 지하철이 있냐? 뭐가 있어? 맞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 거 맞는 거야. 환경오염, 그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다 강원도에 있나? 걔네가 전기도 안 쓰는데 왜 거기다 갖다 만들었냐? 미쳐버리네. 그럼 돼? 안 되는 거죠. 쓰는 놈들 거에다 거기다 갖다 놔야지. 자,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야 돼요. 알았죠? 남북분단 볼게요. 남북분단의 과정. 내부적 측면은, 아니 외부적 측면은 뭐예요? 미국하고 소련, 러시아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고요. 일본 놈들도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일본 놈들도. 일본 놈들이 남의 나라 뺏어놔가지고 해방시킨다고 힘센 놈 둘이 와가지고 반씩 갈라먹은 거지. 그지? 그래서 생긴 게 6.25잖아요. 그죠? 내부적인 건. 또 민족 내부에 이념 갈등이 있어요. 둘 다 남한에서는 이승만이가 지가 그래도 짱해 먹으려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지도 짱해 먹으려고, 그지? 갈라진 거예요. 그죠? 하여튼 다 나쁜 놈들이야. 아무튼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분단 과정 볼게요. 광복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합니다. 외국한테 말할 때는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요. 실제는 뭐예요? 지네가 콩고물이라도 뭐 더, 그지? 나중에라도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그지?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서 힘자랑하는 거예요.
힘자랑해도 다돈 돼요. 나중에 다 챙길 수 있어요. 48년 남과 북의 단독 정부가 수립됩니다.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권이, 북한에는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됐대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요. 그 당시에 사회주의보다 더 나쁜 놈이었어요, 이승만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응? 맞지? 맞는 건 맞는 거야. 인터넷에 이승만만 처방에 욕만 나와 그냥. SNS 그지? 사람 무지하게 죽었거든. 자, 6.25전쟁이 발발하고요. 이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도 없었어. 얼마나 죽었는지도 몰라. 통계가 안 돼. 집계가. 다 죽었다고 보면 돼. 알겠죠? 4분의 1은 작살났어요. 천만 명 죽었다 그랬나? 6.25. 피난민. 요새 뉴스로 그 중동 지역 뭐 전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지? 응? 허언하지? 폭격으로 그지? 원해요. 에휴, 뭐, 말이 안 나와요. 우리 할아버지, 니네 할아버지들 이렇게 사는 거야. 너네 할아버지들이 요만했던 거요. 응? 이 할아버지 세대들이야, 이 애기들, 어린이들. 지금, 70대. 이게 70대야, 이게. 이제 70대 되려고 그러는 분들 70대. 오케이? 애들용. 결과는 안 나왔나? 인명피해 1천만 명. 아, 수백만 명. 사상자는 수백만 명, 이산가족은 천만 명. 응? 수백만 명이라고만 하고 집계가 안 돼요. 응? 오늘날 같으면 몇명 죽었는지 나오잖아, 딱. 근데 집계가 안 돼. 수백만 명 하는 거야, 수백만. 그리고 남북통일의 필요성, 민족사적 측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민족문화 계승과 발전을 통해 민족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삼국통일의 의의가 뭐야? 삼국시대 때. 그 다음에 그 고려가 또 삼국통일을 또 다시 한번 하죠. 그죠? 의의가 뭐냐고.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그지? 하나가 되는 거잖아. 또 하나가 되면 민족 문화가 더 발전되잖아. 그지? 그리고 하나였으니까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똑같이 또 들어가는 거야. 인도주의적 측면, 이산가족.
그 당시에 천만 명이 이상 가족이었대. 그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원장님의 큰아버지도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지? 이산가족이지, 이산가족이 아니야? 그것도? 맞죠? 원장님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그지? 그래도 친척이잖아, 그지? 천만 명이 넘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다 전산 입력하고 그러면 다 나오잖아. 이게 친척이라는 게 나오잖아. 먼 친척은 아니더라도 큰아버지 정도 되면은 전산 처리해가지고 찾아보잖아, 다들. 안 그러니? 그 정도면 찾아본다고. 무슨 외가 쪽에 뭐 이러면 안 찾아보지만, 그지? 조금 근접하면 찾아본단 말이야. 그죠? 자, 북한 주민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가 있고요. 분단 비용을 줄여서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을 해요. 분단 비용을 줄여서 뭐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분단 비용 볼게요.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그런 비용이에요. 국방비, 외교비, 분단으로 인한 고통. 국방비 부자게 들어가죠? 미국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놔야 되죠? 맞아? 다른 나라 무기 사오면 미국이 삐져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미국이 우리나라 친구가 아니야. 응? 왜 분단됐는지 나왔잖아, 여기에. 응?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이 우방이라고, 말은 우방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맞아, 틀려.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우방이기 때문에 격렬하게 또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짱 그래. 나쁜 놈이긴 한데, 그지? 진짜 나쁜 놈이지. 맞아?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외교비. 많이 들어가. 외교하는데 더. 왜? 북한하고 삼각해가지고 외교하려니까 좀더 복잡해, 외교 관계가. 또, 통일을 실현하는데 돈이, 이 세상에 돈 없으면 되는 일 있어? 통일하려도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뭐라 그랬더라? 제도 하나 바꾸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단다. 뭐라 그랬더라? 우리, 나라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 제도 있잖아. 그지? 뭐한 3월 1일 날 넘어서 계약하고, 그지? 맞잖아요. 여름방학 대충 7월 몇, 얼마 이런 거 하는 거, 그지? 그거 말고 외국처럼 조금 학기를 바꾸려고 해도, 응? 유학 가는데도 문제가 있고, 지금 뭐 이거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하던 거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고, 응? 학기제를. 날짜를 조금, 여름방학 좀 늘리고, 맞죠? 겨울방학 좀 줄이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돈이 2조 원 든대. 무슨 돈 들어? 그냥 애들 보고 그때 나오라고 그래서 그때 가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지? 근데 돈이 그렇게 들어간대. 야, 그거 날짜 바꾸는 거에도 그렇게 제도에도 돈이 2조 원 들어가는데, 통일하려고 뭐 손대려고 그러면 돈이 그럼 뭐하겠네, 그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억이잖아, 그지? 알죠? 돈이 있어야, 돈이 없으면 통일도 못하는 거야, 둘다 하고 싶어도. 알겠니? 통일 비용. 돈이 있어야 돼요. 미국과 소련 때문에, 그죠? 단독 정부 수립했어요. 그 다음에 6.25 났어요. 휴전했어요. 53년에. 그 다음에 남북 분단이 이제 굳어진 거예요. 고착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죠? 이산가족이 발생했어요. 남북한의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질화됐어요. 달라졌어요. 그죠?
과도한 군사비 지출하고 있고요. 자원을 분할 사용해요. 나눠서. 그죠? 한반도가 전쟁 위협이 증가됐어요. 무슨 전쟁 위협이 무슨 증가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뭐라고? 휴전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 종전이 아니에요. 쉬는 시간 알지? 쉬는 시간이에요, 지금. 종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휴전선이, 휴전선. 잠깐 쉬었다 하자. 너 너무 아프고 나 너무 아프잖아, 그지? 권투 선수가 1라운드 끝나고 잠깐 쉬는 것처럼 쉬는 거일 뿐이야. 종전이 아니야. 그래서 연평도에서 날라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폭격하고 그러는 거요. 전쟁 나는 거 쉬운 거요. 저기서 때렸어? 10발 날라왔어. 그러면 10발 보는 즉시 어떻게 하지? 10발만 날리나? 15발 날립니다. 뭔 말인지 알지? 기죽 싸움이야. 싸움은 기죽으면 안 돼. 저쪽에서 15발 날리면 몇발 날라와? 30발 날라. 그지? 자, 30발 받고 어떻게 하겠어? 그 동네에다가 할까? 이제 왔다 갔다 왔다 했는데 다른 동네에다 왕창 터트리면 그럼 전쟁이야 그냥. 그지? 다 넘어오는 거야 그 후부터는. 그지? 쉽지? 무섭죠. 자, 국제사회적인 측면으로는 통일이 되면 뭐요? 전쟁 위험이 줄어들죠? 그러면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겠어? 안 하겠어? 맞죠? 그죠?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 남한 내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렬해야 돼. 너네가 성인이 돼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통일할 마음이 없어. 나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새끼도 싫은데? 뭐 이러면은 통일은 물 건너 가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아는 사람도 없고 싫다는데, 무섭다는데, 돈 많이 깨지는데, 죽어도 하기 싫다 이렇게 나가면 못하는 거야. 맞죠? 통일 비용에 대한 그런 정책이 있어야 돼. 돈을 갖다가 적금 붓듯이 부어놔야 돼. 아니, 이것만 하면 뭐해, 돈이 없는데. 아주 더러워지지, 상황이. 그러면, 그지? 통일 비용을 마련해야 돼요. 통일 관련 정책은 뭐야? 정책이 뭐야? 법이지? 법이 뭐야, 다? 돈 마련하는 거지, 예산 끌어오는 게법 아니오? 맞잖아. 맞아. 법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된 거야, 돈. 정치인들이 하는 건다 국민의 혈세를 돈 쓰는 법, 그지?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련된 거요. 남북 간의 관계 개선, 경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요.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야 돼요. 그죠? 같은 사람인데. 할아버지들이 다 같은 사람들인데, 그지? 맞아? 국제사회 협력, 국제사회와 공조, 같이 공동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놔야 돼.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돼. 독일이 통일됐어요. 90년도에. 응? 독일이 어땠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처럼 졌지? 얘네들은 분할 점령됐는데 왜 일본은 분할 점령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지? 미국에서 너무 힘을 써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한참 있다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때 됐었어야 되는데. 우리의 휴전선이 있다면 얘네들은 베를린 장벽이 있었어요. 돌담이 있었어요. 담. 어? 담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통일이 됐어요. 이거를 한 조각씩 가지고 있나 봐. 이 베를린 장벽이라고 그러는데, 어? 긴 벽이지, 한마디로. 이거를 온 국민이 이걸 깨뜨렸어. 우리나라는 저런 게 없어. 지뢰밭이. 배웠죠? 남한 2km, 북한 2km, 그지? 비무장지대, 그지? 맞아요?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그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민간인 통제구역도 만들어 놓고, 그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자.